극한의 환경을 가진 행성은 어디 어디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행성들이 있지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행성이나 가만히 서 있는 것도 힘든 얼음 행성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뜨거운 지옥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행성이 존재하지요. 차 행성이야말로 진짜 지옥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행성입니다. 차 행성, 지옥이 존재한다면 이런 모습이겠지. 차행성은 지옥이라는 이름에 가장 잘 어울리는 행성이지요. 잔혹한 환경을 자랑하지만 행성의 중요도가 높아 많은 사건이 일어난 동네입니다. 현재 차행성은 저그의 대표적인 주 군락 행성으로 유명하지만 원래 차행성은 테란 연합의 핵심적인 13개의 행성 중에 하나였지요. 차행성은 표면에 두꺼운 화산재가 덮여 있으며 이로 인해 대기가 오염된 화산 행성이었습니다. 거기다 불규칙 변광에 차 궤도를 순회하는 쌍성이 일시적으로 짝을 이룰 때 내뿜는 우주 방사선 때문에 차행성의 환경은 더 악화되었지요. 차행성의 궤도는 타원형으로 태양이 잠시 근접할 때 표면이 액화되어 용암의 바다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때 행성이 쌍성계의 얼음 부분을 지날 때 급속도로 온도가 낮아져 일시적으로 섬이 만들어지기도 하지요. 말만 들어도 끔찍한 차행성은 식민지 건설이 극도로 어려운 곳이지만 중요한 중금속 자원이 존재하는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뜨거워지고 차가워지는 지역은 당연히 광물이 풍부하고 엄청난 부의 원천으로 취급되었지요. 그로 인해 맹렬한 열기에 죽음을 맞이한 시굴자도 존재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테란 연합은 물론이고 케모리아 출신의 독립 채굴 조합 간의 싸움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지요. 자원을 얻기 위해 양 진영은 끔찍한 전투를 지속했고 핵까지 동원되어 차행성의 환경을 더 끔찍하게 만들었습니다. 핵으로 황폐화된 차행성은 연합과 모리아를 가리지 않고 무장한 해병들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환경을 만들어냈지요. 이 전투는 조합전쟁의 일부가 되었고 승리한 연합은 이 행성을 독점했습니다. 극한으로 살기 어려운 차행성에 정비 인력과 자동화 채굴 작업을 실시했고 궤도 주변에 우주정거장 차할레프를 만들어내어 시굴 작업을 진행했지요. 이후 차행성은 대전쟁이 터지고 나서 주요 전장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그가 코프룰루 구역을 침공하자 차행성 역시 저그의 침공을 받았고 저그의 군락 행성으로 바뀌었지요. 연합이 힘들게 건설한 차행성의 환경은 저그 군단에게 감염되어 중요한 저그의 둔지가 되었습니다. 행성 표면에 40% 이상 저그굴이 형성되어 지하는 거대한 저그망이 되었지요. 저그가 극한의 환경인 차행성을 선택한 이유는 아직도 많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적들의 주 행성으로 진출하기 유리한 행성이라는 의견과 차행성의 높은 방사선 수치가 저그의 변이 속도를 높여 특화된 변종의 진화가 가능하다는 의견이지요. 그것들 말고도 차행성의 험악한 환경 조건이 저그의 방어 전략을 구사하기 최적화되었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거친 지형이 부화장을 숨길 수 있는 은신처를 제공했기 때문에 저그가 이 행성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도 있지요. 이 선택은 테란과 프로토스의 정찰병들이 차행성에 숨어있는 저그 무리를 찾을 수 없게 만들었으나 역으로 적이 차행성에 잠입했을 경우 저그가 그들을 찾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캐리건이 차행성에 숨어 들어온 암흑기사를 추적할 때 꽤 고생을 했지요. 코랄만큼 은 아니지만 차행성도 적들의 침입을 많이 허용했습니다. 캐리건을 느낀 아크트로스의 명령으로 등장한 듀크가 첫 번째 침입자였고 똑같은 목적으로 방문한 레이너가 두 번째 침입자였지요. 물론 저그 군단에게 대부분 공격받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몇몇 인물들은 이 일로 트라우마를 가지기도 하지요. 레이너는 대부분의 함대를 이 차행성에서 잃었습니다. 그 사실은 아직도 레이너의 마음을 무겁게 했지요. 제라툴 역시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프로토스의 고향 아이어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바람에 큰 죄책감을 가졌습니다. 종족전쟁 시기에는 UED의 주요 거점이었습니다. 초월체가 죽고 오합지졸만 남은 차의 저그군단은 연합의 사이오닉 분열기를 노획한 UED의 노예가 되었지요. 정신체들의 본능으로 새로운 초월체가 자라나긴 했지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금세 UED의 노예가 되어버렸지요. 하지만 UED를 몰아내기 위해 뭉친 새 종족의 활약으로 브락시스와 코랄이 해방되고 칼날 여왕에게 협박을 받은 네라짐의 힘으로 노예 초월체는 산산이 조각나고 맙니다. 이제 차행성의 지배자는 칼날 여왕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배신의 배신을 거듭한 캐리건이 평화롭게 차행성에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UED와 자치령 프로토스가 잔뜩 분노한 상태로 차할레프에 등장했지요. 이것이 종족전쟁의 마지막 전투인 오메가 대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무리가 빠진 상태에서 캐리건은 불리한 조건에서 새 함대를 상대해야 했지요. 불리한 조건에서 거짓말처럼 승리한 캐리건은 차행성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여왕님께서는 미래를 연구하며 대전쟁을 준비하셨습니다.
카이날 여왕은 미래를 위해서 자행성에 오랜 시간 동안 주둔하며 미래를 대비했지요. 수백만 개의 알을 보관하기도 했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새로운 저구종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다시 저구군단은 차행성을 벗어나 코프룰루 구역을 공격하기 시작했지요. 저구군단의 공격으로 2차 대전쟁이 발발하고 많은 저구무리들이 흩어지며 테란 구역을 공격했습니다. 제나가 유물을 찾기 위한 공격이었지요. 카이날 여왕은 아몬이 창조한 하수인 초월체가 개조하여 만들어낸 자였습니다. 초기에 그 영향이 적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카이날 여왕도 아몬의 영향력에 잠식되고 있었지요. 유일한 단서인 제나가 유물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테란에게는 기회가 되었지요. 넓은 구역을 닥치는 대로 수색하는 데에 아무리 머릿수가 많은 저구군단이라도 많은 수의 무리가 투입되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빈집이라고 해도 차행성을 공격하는 건 도박이었지요. 하지만 테란은 도박을 좋아하는 종족이었습니다. 마침 테란은 캐리건이 찾고 있는 제나가 유물을 모두 모아 하나의 형태로 조립한 상태였지요. 이 유물은 저그와 프로토스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테란의 연구 결과로는 카이날 여왕의 감염까지도 없앨 수 있었지요. 레이너 특공대와 발레리안 황태자가 이끄는 자치령 함대는 유물을 이용해 차행성을 공격했고 성공적으로 카이날 여왕을 인간으로 되돌리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그로 인해 차행성은 다시 난장판이 되었지요. 각 세력으로 찢어진 차행성에는 아직 테란 병력까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무리는 무리 어미 자가라를 따르고 있었지요. 자가라의 무리와 워필드의 자치령 병력은 차행성을 얻기 위해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나중에 합류한 카이날 여왕의 도움으로 차행성은 다시 군단의 손에 들어갔지요. 아몬과의 전쟁이 끝난 뒤에 차행성은 새로운 군단의 여왕인 자가라의 통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본거지를 행성 기스트로 변경해 저그의 주 군락 행성이라는 타이틀은 없어지게 되었지요. 코랄만큼은 아니지만 꽤 많은 적의 침입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어떤 종족이든 가장 중요도가 높은 행성은 이런 운명을 맞이하는 것 같지요.